오케이, 포커스 5 일반 동사 문제풀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반 동사 뭐 배웠냐? 일단 일반 동사가 무엇인지 얘기했었습니다. 뭐뭐 하다란 뜻을 가진 말들을 하다시라고 했고, 그동안 하다시라고 했고, 이걸 일반 동사라고 하고, 현재 시제일 때 do나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했고요. does가 들어가는 경우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암만 길어봤자 he, she, it 등으로 바꿨을 수 있을 때, 그때 뭐 그거 뭐 그녀가 달린다 이런 거할 때는 she run이 아니고 she runs 해야 된다, she runs 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포커스 5에서는 do가 들어가는 형태만 가지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조사해오라는 게 있었는데요. English의 세 가지 뜻은 뭐가 있나요? 그렇죠. 영국의, 그 다음 뭐, 영국인, 그 다음에 영어란 뜻이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Chinese도 마찬가지죠. Chinese의 뜻은? 중국의 중국인, 중국, 어라는 이런 세 가지 뜻이 있죠. 오케이, 얘들을 보고 국가 형용사형이라 한다 했습니다. 국가 명칭은 잉글리시의 국가 명칭 형태는 뭐였습니까? 잉글랜드였고요. 그 다음에 차이니즈의 국가 명칭은 차이나였죠. 오케이, 이런 것들 조사해 오시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breakfast는 뜻이 뭐니까? 아침 식사니까 점심 식사는 런치고 저녁 식사는 디너라는 거, 이 정도는 중1이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겠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하다시를 찾아서 누가다를 만들고 끄늘기 해보라고 하고 있는데요. 1번 먼저 읽어볼까요? 오케이, 그럼 누가다? 우리가 사랑한다 말이죠. 우리가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한답니까? 그렇죠. 우리는 서로서로를 사랑한다 이러고 있고요. 그렇다면 밑줄 그어야 될건 love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어가 we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를 썼냐? do가 들어있는 형태 그대로 썼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읽어볼까요? I speak English and Chinese. 누가 다 찾으면 누가? 내가 뭐 한다? 말한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요? What do you speak? 그렇죠. What language 이런 말로도 되겠죠. What language do you speak?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language의 뜻이 그럼 뭘것 같아요? What language do you speak? 했더니 I speak English and Chinese. 그럼 여기서 English의 아까 세 가지 뜻, Chinese의 세 가지 뜻 중에서 I speak 뒤에 왔으니까 얘는 세 가지 뜻 중에서 뭐가 어울리고? 영어고, 얘는 중국어고. 그러면 language의 뜻은 언어겠죠. 맞습니까? What language do you speak? 무슨 언어를 너는 사용하니? 오케이, 그렇다면 2번 문제에서 밑줄 그어야 되는 하다시는 뭐? 그렇죠, speak죠. 나는 speak 한다. 오케이, 마찬가지. he, she, it 아니고 1인칭 단수인 I니까 do가 들어있는 형태 쓰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읽어볼까요? They need a new house. They need a new house. 누가 다? 누가 그들이 그들을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6가지 질문 중에 what? 새 집을 필요로 한다죠. 그들은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필요로 한다? 새 집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What do they need? 그렇죠. What do they need라고 묻겠죠. 그래서 What do they need의 뜻은 무엇을 그들이 필요로 합니까? 이고요. 이 두가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need에서 튀어나왔으니까 3번 문제에서 밑줄 그어야 될건 need죠. 됐습니까? 그들이 필요로 한다. 무엇을? A new house. 새 집을. 다음 계속해서 4번 문장 읽어볼까요? My sister and I have breakfast.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누가
My sister and I가 뭐 한다? Have 한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아침 식사를. 자, have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무슨 뜻도 있고 가지다란 뜻도 있고 또 먹다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have a good time 한번 무슨 뜻이겠어요? Have a good time. 이런 뜻이 있습니다. Have a good time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면 좋은 시간을 보낸다는 뜻이겠죠. 좋은 시간 보내세요. Have a good time. 오케이.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뜻 중에서 My sister and I have breakfast 라는 문장 속에 have니까 이 세 가지 뜻 중에서 뭐가 제일 잘 어울려요? 먹다요. 먹다가 제일 잘 어울리죠. 맞습니까? 그래서 나의 시스터와 내가 먹는다. 그러면 have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어요. eat을 써도 상관없겠죠. My sister and I eat breakfast.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my sister and I는 앞만 길어봤자 we죠. we. my sister만 따지면 she지만 she and I니까 내가 포함된 여러 명은 1인칭 뭐? 1인칭 복수죠. 그러니까 여기에 have 속에 has가 사용되지 않고 do가 들어있는 have를 사용했죠. My sister and I have breakfa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밑줄 그어야 될 건 have가 되겠죠. 오케이. 밑줄 그으라고 했죠. 동사에다가 밑줄을 그어라. 그래서 누가 다 그동안 만들어 봤으면 하다시 찾기 쉬울 거고요. 밑줄 긋기도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our homework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겠냐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문제 풀이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B의 1번 민준. I read comic books의 뜻은? 만화책들을 코믹북스는 만나본 적 있죠. 단어에서. 그래서 누가? 내가. 뭐한다? 읽는다. 누가 다를 I read로 만들었고요. 그러면 코믹북스란 대답 듣고 싶으면 도나 어떻게 물으면 될까? 나는 무엇을 읽니? 그렇죠. 너는 무엇을 읽니? 라는 뜻이 되고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read? 그렇죠. What do you read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너 뭘 읽어? What do you read? I read comic books. 난 만화책을 읽는다. 오케이. 그래서 read의 뜻이 뭐다? 읽다 라는 하다시고 I가 주어가 I니까 do가 들어있는 형태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도원 2번 We do our homework every day. 그렇죠. 그래서 뜻은 누가다? 우리가 한다.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들의 숙제죠. 우리가 한다. 뭘 하는데? 우리들의 숙제를. 그 다음에 every da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하면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죠. how often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자주 라는 뜻이죠. 얼마나 자주 숙제를 한답니까? 매일매일 숙제를 한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 같이 조사해 왔을 테니까 our homework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at do you do every day 라고 물으면 되겠죠. What do you do? 됐습니까? What do you do every day가 무슨 뜻이길래? 무엇을 너희들은 하니? 너희들 뭐 하냐고 묻는 거죠. 자, 이거 our homework를 대답 듣고 싶으면 왜 묻고 답하는 거 연습시켰냐 하면 여러분들이 do you만 하는지 do you do를 정확하게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do는 자 do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두는
그렇죠. I do yoga 이런 예문이었죠. 그래서 do의 뜻이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번을 보고 뭐라고 우리가 본동사를 한다 했죠. 본동사 do의 경우에는 do 속에 do가 숨어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do는 뭐였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I don't like it 이라든지 또는 do you like it 할 때 이 do 였습니다. 얘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조동사라 그랬죠. 하다시 속에 숨어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what do you do every day 할 때 이 do는 본동사인 거고요. 얘는 뭐다? 조동사인 거죠. 의문 조동사. 여기 물어볼 때 보도 여기에 like가 do you like it 할 때 얘가 본동사고 여기 속에 숨어 있던 do가 이렇게 앞으로 나간 거 얘를 조동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은 얘랑 이어서 설명했어. Do you like it? 이라고 물어봤는데 좋아한다면 뭐라고 대답한다? Yes, I do. Yes, I am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죠. Yes, I do 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do는 뭐 대신 왔다? Yes, I like it 대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do는 뭐라고 했다? 대동사요. 대동사라 했죠. do의 종류가 한 가지가 있는 게 생긴 게 다 똑같이 생겼지만 종류가 다른 녀석들이 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do는 본동사고요. what do you do 할 때 분리된 앞에 나오는 묻고 싶어서 나온 건 의문 조동사. 얘는 본동사다. what do you do every day? 여러분들이 조사 연구하고 갔나요? what do they do 아니고요. 너희들은 뭐 하니? 라고 물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은 그러면 지우가 할 차례네. You teach math at a middle school. 누가 다 찾아보면 누가? 네가 뭐 한다? 가르친다. 그 다음에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math. 수학을 가르친다. 그 다음에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그 중학교에서 라는 뜻이죠. 네가 가르친다. 뭘 가르치는데? 수학을. what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에서? 중학교에서. 오케이. 그렇다면 math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이상하겠다. what do I teach가 되겠네. 내가 뭘 가르치지? 기억상실증 걸렸나봐요. what do I teach?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다면 where do I teach math가 되겠죠. 내가 수학을 어디서 가르치지?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기억상실증 걸렸나봐요. 뭐 하여튼 그렇게 어쨌든 묻고 답하는 말 만들 수도 있겠고요. teach의 뜻이 가르치다. read, 읽다. 여기 계속해서 여기에 보기에 있는 것들 전부 다 동사, 일반 동사들이죠. 오케이, 그 다음 4번 민준. Jenny and Sam watch movies every weekend.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찾아보면 누가? Jenny and Sam이 뭐한다? watch 한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 다음에 every weekend네? every weekend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often. how often의 뜻이 뭐라고요? 얼마나 자주. every weekend가 무슨 뜻이길래 얼마나 자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every weekend의 뜻은 매 주말마다. 매주 주말마다 라는 뜻이죠. 매주 주말 얼마나 자주 영화 보는데. 오케이. 자 어쨌든 누가 다를 찾아봤는데 제니 앤 샘은 안만 길어봤자 he, she가 아닌 뭐예요? 주격 인칭 대명사 데이죠. 그러니까 what 보다란 뜻의 watch 속에 두가 들어가 있는 형태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Jenny and Sam watch. Jenny와 Sam이 본다. 뭘 보는데? 영화를. 얼마나 자주 보는데? 주말마다. 됐습니까? 오케이. 주말마다 영화 보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오케이. 그래서 보다라는 watch를 집어넣었고요. 계속해서 5번. 5번은 동원이네. 오케이, okay, my brothers play computer games together. 오케이, okay, 그래서 누가? My brothers가 뭐 한다? play 한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play 한다고? 함께, 같이. 됐습니까? 그래서 나의 남자 형제들이 컴퓨터 게임을 한다. 어떻게 하는데? 함께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my brothers는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마찬가지 play에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아닌 do가 들어가 있는 형태 그대로 쓰면 되고 여기 있는 건 몽땅다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너는 1년마다 수영한다. 오케이. 누가? 오케이. 얼마나 자주? 일요일마다 무엇을 한다 이렇게 자르면 안 되죠. 왜냐하면 무슨 하다시가 있어? 수영하다 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영을 한다. 오케이. 그러면 누가 다를 붙여서 영어를 시작한다 했죠. 그래서 네가 수영한다. You swim. How often? Sundays.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이렇게 만들어졌고 you가 하는 행동이니까 do가 들어있는 형태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On Sundays는 같은 말이 그럼 뭐겠어요? 일요일마다. 그렇지. 똑똑하네. 뭐라고요? Every Sunday. 됐습니까? 자 여기는 On Sundays 할 때는 무슨 형태 썼어? 복수형 썼죠. 일요일마다 라는 표현할 때 on Sunday. 근데 every 뒤에는 반드시 무슨 명사 와야 된다? 단수 명사 와야 됩니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you swim에서 누가 다 만들었고요. 수영을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수영하다라는 하다시가 있는 경우에 수영을 한다는 한 덩어리로 생각해야 되겠죠. 영어와 우리말의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도 끊어읽기 하랍니다. 누가? 내가? 얼마나 자주? 매일 밤마다 무엇을? 라디오를 뭐한다? 듣는다. 무엇 무엇을 듣다가 뭐였어요? Listen to. 그렇죠. Listen to죠. 그 중에 누가 하다시예요? Listen. Listen이 하다시니까 나는 매일 밤 라디오를 듣는다는 표현 영어로 하면 I listen to the radio every night. 그렇지. I listen to the radio every night. 매일 밤마다 라디오를 듣는다. 예. 이렇게 되셨어. 앞부분에 빠진 부분 17분 정도 있는데 꼭 보내주는 동영상 링크로 하고 그 부분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I listen to the radio every night. 그러면 the radio는 6가지 질문 중에 What이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What do you listen to every night?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at do you listen to? 너는 무엇을 듣니? 시험지는 여기 있고 연필이 야 니네 필통 갖고 다녀 이놈들아 이제.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넌 매일 밤마다 무엇을 하니? 라고 묻는 말 한번 생각해볼까요? 넌 매일 밤마다 뭐 하니? 하고 싶으면 그렇죠. What do you do every night? 해야 되겠죠. 하다라는 do 속에 숨어있던 do를 앞으로 보면서 do you do? 하면 뭐 하니?가 되겠죠. What do you do? 뭐 하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그들은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간다 이러고 있네요. 누가? 그들은 어떻게? 어디로? 학교로 뭐한다? 간다. 됐습니까? 붙어있어야 될 누가다는 그들은 간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갑니다. They go. Where? Where? To school. How? By bus. 됐습니까? 그들은 갑니다. 어디 가는데? To school. By bus. 그래 선생님이 가르쳐 줘버렸죠. 그래서 by bus의 뜻은 뭐고? 버스를 타고. 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버스만 궁금해? 오케이. 그렇죠. 어떻게 학교 가니?죠. 그러면 어떤 또는 어떻게가 영어로 뭐였어? How.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 어떻게 묻겠다? How do they go to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How do they go to school? 그들은 학교에 어떻게 가니? How do they go to school? They go to school by bus. 버스 타고 간다. OK.
오케이. 마찬가지 여기도 누가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계속해서 누가다를 만들어 보는 거야. 네가 수용한다. 나는 듣는다. 그들이 간다. 그래서 여기에 he, she은 focus 5에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다 you 아니면 I 아니면 they 아니면 we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피아노를 연주한다고 우리는 방과 후에 영어를 공부한다 할 차례인데요. 마찬가지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글로 써 있는 걸 영어로 쓰라는 건 여러분들이 곧 뭐 하게 되면 수행평가라는 거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수행평가에서 좋은 성적 수행평가랑 그 다음에 지필고사랑 지필고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얘기합니다. 성적 반영 비율은 옛날에는 수행평가는 좀 적었고 지필고사가 많았는데 지금은 50대 50 반반입니다. 이것들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수행평가와 지필고사 성적을 해서 뭐 A등급인지 B등급인지 C등급인지 전체적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 어느 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가가 결정되니까 수행평가라든지 지필고사, 중간기말고사 잘 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누가? 그들은 무엇을? 피아노를 뭐한다? 연주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끊어있게 먼저 하겠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뭐한다? 공부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은 피아노 연주한다. 그러면 누가다부터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They가 뭐한다? 플레이한다. 악기 연주하는 건 특별한 능력이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뭐? They play the 피아노 해야 되겠죠. They play the 피아노. 그래서 더 피아노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렇죠. what do they play 속에 있던 두 꺼내놓고 do they play 하니까 물음표 붙일 수 있게 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방과 후에 영어를 공부한다. 누가다? we가 study 한다. 여기 누가다죠?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english when에 대한 대답 after school. 됐습니까? We study English.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study after school? 너희들 방과 후에 무엇을 공부하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o you study English? 언제 영어 공부하는데가 되겠고요. 자, 이제 미리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먼저 생각하면 누가 공부하니? 영어를 방과 후에가 될 거고 이 표현은 어떻게 한다 했더라? 오케이 다 달았는데 딱 한 군데 틀렸어. 오케이 일단 뭘 잘했냐? 자 얘를 보고 문장에 주어를 했습니다. 주어가 궁금할 때는 순서가 바뀐다 했다 안 바뀐다 했다 안 바뀐다 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던 두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대답을 듣기 전까지 얘가 뭐일 가능성이 있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일 가능성도 있어? he, she, it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who는 3인칭 단수 취급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틀린 게 뭐란 얘기야? Who, 그렇지. Who studies English after school.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일반 동사일 때 묻는 말은 전부 다 do나 does가 앞으로 나갔어.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 바로 뭐가 궁금할 때? 주어가 궁금하다 했어. 누가다 해서 누가가 궁금할 땐 do나 does를 앞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보낸다면 이 여기 있던 두가 뭐를 타넘고 가야 되냐면 후를 타넘고 가야 되는데 묻는 말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이 대장이야. 제일 앞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더즈나 두가 이 앞에 추월해갖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do not does가 주어가 궁금할 때만 이걸 보고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순이란 단어의 순서를 얘기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건 얘를 뭐 취급한다? 대답 듣기 전까지는 he, she, it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Who studies English after school? 누가 방과 후에 영어를 공부하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은 틀림없이 조금 있으면 까먹을 거고요. 앞으로 몇 번 더 얘기해 줄 거다. 사실은 이거 그동안 1대1 초등부 할 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까먹었죠. 공식적으로 내가 처음 얘기했으니까 주어가 궁금할 때 묻는 말은 앞으로 몇 번 더 설명해 주고 나서 일곱 번 더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모르면 딱 밤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일반 동사 첫 번째 만나봤고요. 자연스럽게 포커스 6는 뭐가 되느냐? 3인칭 단수형이니까 그동안 do나 does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do가 들어간 거 말고 이제 does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ABCDE라면 설명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S 쓰면 된다. 기본 규칙 like가 likes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쓰즈 쉬치 소리 나는 경우 글자로 얘기하면 쓰 소리 끝난 S면 쓰나 즈 소리로 끝날 거고 X면 뭐 fix 같은 거 있었죠. 여기 보면 fix 쓰 소리로 끝나죠. 그 다음에 쉬 소리로 끝나려면 SH 쉬 소리로 끝나면 CH 그 다음에 O로 끝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냥 S가 아니고 ES 한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Y로 끝나는 거 두 개였습니다. 모음 플러스 Y면 그냥 S라 했는데 도대체 모음이 뭐다? 아, A, E, O, U, A, E, I, O, U 그래서 뭐뭐뭐뭐 써있고 A하고 Y로 끝나나 하다시다 그러면 그냥 S 쓰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Stay 같은 게 있겠죠. Stay는 그냥 S만 쓰면 된다. 하지만 아이고 여기다 쓰니까 이거 같네. 이런 경우에 뭐뭐뭐 해놓고 이렇게 되면 그냥 S만 stays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방금 전에 대표적인 거 만나봤습니다. 공부하다 study였죠. 이런 경우에 자음 Y니까 여기에 does가 들어가면 Y를 I로 고치고 ES studies 이렇게 해준다. 그 다음에 딱 하나 3인칭 단수 does 들어왔을 때 이상하게 형태가 바뀌는 has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서희야 얘 반갑지? 해부즈 어? 이런 거 없다잉?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풀이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거를 각각 A, B, C, D, E의 다른 방법이다 더즈가 들어가는 다섯 가지 방법으로 분류했는데 그럼 일단 먼저 풀어볼까요? Cry 뜻이 뭐길래? 울다니까 do나 더즈 들어갈 자격이 있죠? 네. 여기 더즈가 들어간 형태는 뭐가 된다? cries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A, B, C, D, E 중에서 뭐예요? C의 방법이죠. Y로 끝났는데 앞에 자음이니까 I, E, S 있는 거. 됐습니까? C의 방법이다. 표시해놨습니까? OK. C의 방법이다 라고 표시해놔야죠. OK. 그 다음에 go 같은 경우에 내가 간다 I go 우리가 간다 we go they go 뭐 이렇게 되는데 그녀가 간다 그가 간다 그것이 간다 할 때 he goes 가 되고 얘는 몇 번? be의 방법이죠. es 해야 되는 거 쓰즈 시취 또는 o로 끝나는 경우죠. 맞나요? be 그 다음 계속해서 sleep 고가 가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sleep의 뜻은 뭐하다 자다 라는 뜻도 있죠. 물론 잠이라는 이름씨로도 쓰이지만 자다 라는 하다시도 되니까 does 들어갈 경우도 있고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다 sleeps 하면 되겠고 그러면 얘는 몇 번의 방법이다 a의 방법이죠. 대부분의 동사는 s를 쓰면 된다. he sleeps she sleeps She doesn't sleep 뭐 이런 식으로 Does she sleep?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되고 그 다음에 come의 뜻이 뭐길래 오다 이기 때문에 여기에 does가 들어간 형태는 뭐가 될 거다? comes 하면 되겠다. 그렇다면 A, B, C, D, E 중에서 A의 방법 대부분의 동사는 S를 쓰면 된다. She comes, it comes, does it come?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그 다음 5번 eat, eat의 뜻이 뭐길래 먹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do나 does가 들어갈 수 있고 does가 들어간 형태는 뭐가 된다? eat 하면 되겠다. ts의 발음은 ᄃ 라고 발음하면 되고요. 그러면 a, b, c, d, e 중에서 a 그냥 대부분의 동사는 s를 쓰면 된다 규칙대로고요.
6번 play. play의 뜻이 뭐 놀다란 뜻이 되기도 하고요. 뒤에 악기가 나오면 뭐 play the guitar 이러면 또 뭐 놀다란 뜻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연주하다. 뭐 또 뭐 play soccer 뒤에 공을 가지고 노는 어떤 스포츠가 나오면 하다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어쨌든 연주하다든 하다든 놀다든 전부 다 하다시고 그렇다면 얘 does가 들어간 형태는 뭐다? 모음과 plays 됐습니까? 그래서 모음 y니까 d인가요? 그러면 네. d의 규칙이죠. a e i o u 다음에 y가 왔을 때는 그냥 s만 쓰면 된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보면 뭐하고도 같다고 볼 수 있다. A의 규칙하고 또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류한 방법에 의하면 D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want의 뜻은 원하다니까 하다시 맞고 그래서 더 들어간 형태는 뭐가 되면 되겠다? want. 그래서 A, B, C, D, E의 방법 중에서 A의 방법 대부분의 동사 뒤에는 S를 쓰면 된다 규칙대로고요. 그 다음 need의 뜻이 뭐길래? 필요하다, 아이고 원하다라고 쓰고 있네. 필요하다, 꼭 있어야 한다 라는 뜻이 하다시니까 그래서 여기에 does가 들어가면 needs고 A, B, C, D, E 중에서 A의 방법이죠. She needs, he needs, does he need?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하게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mix의 뜻이 뭐 하다기니까? 그렇죠, 섞다 라는 뜻이니까 하다시 맞고 그렇다면 여기에 does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mixes가 되죠. mixes. 그렇다면 A, B, C, D, E 중에서 B의 방법. 그래서 mix 할 때 쓰 소리 끝나니까 쓰즈 쉬치 중에 하나의 소리로 끝나죠. 그래서 ES 해줘야 된다. mixes. 다음 teach 뜻이 뭐니까? 가르치다니까 하다시 맞고 do나 does, does가 들어간 형태는 teaches 하면 되겠죠. teaches. 그러면 A, B, C, D, E 중에서 B, 쓰즈 쉬 취 소리로 끝났죠. 그 다음에 carry의 뜻이 뭐하다? 운반하다, 옮기다. 그러니까 하다시 맞고 여기에 does가 들어가면 C-A-R-R-I-E-S carries가 되겠죠. 오케이, 그렇다면 A, B, C, D, E 중에서 C의 방법이죠. 자음 플러스 Y, A, E, I, O, U가 아닌 것이 Y 앞에 있을 때 Y를 I로 고친 다음 ES 한다. She carries, he carries. 그 다음에 miss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놓치다. 그렇죠, 놓치다 라는 뜻이나 네. 또는 그리워하다 이런 뜻도 있다 했죠. 네. 이럴 때 하다시 맞죠. 이외에도 뭐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부르는 뭐 명칭 Miss Kim 이런 것도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실수라는 이름씨의 뜻도 있습니다. 네. 실수 잘못 미스테이크하고 같은 말, 미스도 명사로 쓰이고 미스테이크 명사고요. 어쨌든 이 녀석은 3인칭 단수 does가 들어가는 형태는 어떻게 됐다? miss es mrs 하면 되겠죠. 그래서 쓰즈 즈 쉬, 취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b의 규칙대로 es 붙여야 된다. he misses, she misses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됐습니까?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오케이. 그래서 맨날 이런 거 나오면 뭐? 칼 꺼냈죠? 네. 그죠? 다들 칼 꺼냈으면 휘둘러야죠. 누가? 네. 그 콘서트가. 언제? 8시 30분. 뭐 한다? 시작한다. 누가다? 그 콘서트가 시작한다. 그 콘서트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6시에 시작한다죠? 그렇죠? 그러면 완성시켜볼까요? The concert starts at 6.30. 뭐라고요? Concert starts at 6.30. Start at 얘는 A의 규칙대로 S만 붙이면 되겠죠. The concert starts.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안만 길어봤자 주격 인칭 대명사 is이니까 does가 들어간 형태고 그러면 at 6.30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en? Does the concert 그렇지, start. 다시 s가 붙지 않은 형태 does가 앞으로 빠져나왔으니까 when does it start? 하고 똑같은 형태로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When 이라 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몇인지 궁금하면 when 대신에 그렇죠. What time을 쓸 수도 있겠죠. 몇 시 몇 분인지 얘기해라 라는 질문이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뭐 What time does the concert start? 라고 묻겠죠. 어쨌든 여기에는 the concert가 주어이고 동사 뒤에 나오는 start는 does가 들어와 있는 it이니까 it starts 형태 써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도 칼질 누가 무엇을 고전음악을 뭐한다? 즐기신다. 그러면 누가다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my mother가 enjoys 한다. enjoy 같은 경우에 y로 끝났죠? 그럼 a, e, i, o, u죠. 그래서 그냥 s만 쓰면 되겠죠. my mother enjoys classical music.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classical music 이런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es your mother enjoy? 하면 되겠죠. What does your mother enjoy? 또는 무슨 음악? 무슨 색깔? 무슨 시간? 몇 시? 그러면 무슨 음악?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다? What music does your mother enjoy 할 수도 있겠죠. 무슨 음악? What music? 무슨 색깔? What color? 무슨 동물? What animal? What flower? What music? 됐습니까? What music does your mother enjoy?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또 칼질을 합니다. 누가? 오케이. 무엇을? 뭐한다? 가지고 있다. 뭐 또 여기다가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요. 가지다라는 하다시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완성시켜볼까요? A rabbit has long ears. 됐습니까? A rabbit has long ears. 그래서 a rabbit. 뭐 아까 전에 참 이번 문제는 my mother가 주격 인칭대명사 she고요. 이번에 a rabbit 주격 인칭대명사 it이니까 계속해서 3인칭 단수라고 하죠. She enjoys it has. 됐습니까? 오케이. 뭐 긴 귀. 알았어. 긴 귀를 갖고 있다. 알았어. 얘를 고쳐주든지. 됐습니까? 긴 귀면 작은 거야? 큰 거야? 큰 거. 네, 뭐 큰 귀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뭐 완전 틀린 건 아니겠죠. 뭐 커다란 하고 싶으면 뭐 large 하든지 big 하든지 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합니다. 누가? 언제? 그가 언제 아침 식사를 하네. 무엇을? 뭐한다? 씻는다. 그럼 누가다? 그가 씻는다가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가 씻는다 붙여놓고 나서 언제 하고 무엇이 남았는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해? 무엇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누가다 다음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나오고 마지막에 언제가 끝에 있죠. 영어는 그런 식으로 중요한 거부터 문장에 그걸 보고 어순이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어순을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어 하시는 뭐 이상한 방법을 쓰시는 분도 있는데 내가 생각해낸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영어는 뭐부터 시작한다? 누가다부터 시작한다고요. 됐습니까? 왜 그거부터 시작한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그가 씻는다는 he 그렇죠. she 소리니까 es죠. he washes what his hands when before breakfas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쓰즈 쉬치 중에서 쉬 소리니까 es 붙이고요. 희는 3인칭 단수니까 누가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도 누가 제스민은 무엇을 뭐한다? 공부한다. 제스민 안 만 길어봤죠? 쉬니까 그래서 제스민 studies IES 해야 되겠죠. 원래 공부하다 study는 Y로 끝났는데 자음 플러스 Y니까 A, E, I, O, U 아닌 게 Y 앞에 있으니까 Y를 I 고치고 ES. 오케이. 그래서 English and Spanish는 영어와 스페인어인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What language? What languag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 language가 그럼 무슨 뜻이라고요? 언어. 언어? 네, 언어. 언어. 무슨 꽃? flower.
What flower? 무슨 언어? What language? What language does Jasmine study? 라고 물었겠죠. 무슨 언어를 Jasmine은 공부합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동안 저랑 초등부 때 1:1 했던 것들을 가지고 문제풀이 하는데 적용되는 거 잘 봤습니까? 다들 잘 맞았습니까? 틀렸던 거 왜 틀렸는지 다시 꼼꼼하게 복습 꼭 하시고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또 시험 문제로 또 만날 테니까 같은 거 또 틀리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연습 문제에서 틀리고 맞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만났을 때 똑같은 실수를 하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묻고 답하라고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데이비드는 무엇을 하니 했더니 데이비드는 무엇을 그의 숙제를 뭐 한다?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먼저 위에 거 먼저 하면 누가 다? 데이비드 do does his homework. 이렇게 하면 데이비드가 그의 숙제를 한다라는 표현이 완성됐겠죠. David does his homework. 됐습니까? 그러면 his homework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데이비드는 무엇을 하니 라는 질문을 만들어 보면 what 그렇죠. does David do 라고 물어보면 된다 했죠. What does David do? 자, 이거 왜 자꾸 시키느냐?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do 속에 does가 숨어 있는 거야. 됐습니까? do가 무슨 동사? 본동사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고 여기에 숨어 있던 does가 왜 튀어나왔어? 오케이, 묻는 말 만들고 싶어서. 조동사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묻는 말 만들고 싶어서 튀어나오네. 그 다음에 not을 넣고 싶어서 튀어나오네. 두 가지 종류의 조동사가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조동사가 나왔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본동사가 있어야죠. 조자는 도움을 준다는 뜻이고요. 본동사는 말 그대로 메인이란 말이야. 메인. 내가 식당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뭐 디저트만 나오고 에피타이저만 나오고 본 음식이 안 나오면 짜증나요? 안 나요? 내가 분명히 스테이크 시켰는데 스프 나오고 끝에 커피 나오고 끝났어요. 어? 자, 스프 에피타이저입니다. 그래서 가져가 다 먹었어요. 스프 치우고 다음 음식 주세요. 그랬더니 아, 후식으로 커피 나왔습니다. 메인이 안 나왔어, 메인이. 그래서 what does David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본동사 특히 뭐뭐를 한다라는 표현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한다 그것을 I do it 하면 난 그거 한다야. 그럼 난 그거 안 한다는 뭐야? 저 본동사 안 나왔죠. I don't it이 아니고 I don't do it이라고. 이 do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본동사 do니까 하다라는 뜻의 do 속에 조동사 do가 숨어 있었단 말이야.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합니다는 I do it인데 난 그걸 안 합니다는 뭐라고요? I don't do it이라고. I don't it이 아니고요. 뭐 메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메인 음식이. 스테이크 시켰으면 스테이크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너는 그것을 하니는 그건 뭐겠어? What do you do? 아, 이건 이시 공부할 때고 너는 그것을 하니? Do you do it? 하면 되겠죠. Do you do it?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이 두는 얘는 그러니까 조동사고 얘는 뭐라고? 본동사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포커스 7 설명할 차례네요. 오케이. 예. 아 맞다. 예. 내 여동생은 누가 하고요 무엇을 이고요 하다시 여기 있네요. 내 여동생이 읽는다 이야기책을. 이야기책 한 권이 아니고 여러 권을 읽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북스라고 무슨 형태 복수형으로 돼 있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붙여주면 누가 my sister가 뭐 여동생이라고 굳이 꼭 밝히고 싶으면 여기다가 little이란 말 넣든지 my little sister 또는 그냥 sister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my sister든 my little sister든 어쨌든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my sister reads.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story books 해주면 되겠죠. my sister reads
story books. What does your sister read?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Sister rea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설명. 자, 일반 동사의 부정문인데요. 부정문이란 건 문장 속에 뭐 넣기예요? Not. Not 집어넣기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not을 넣는 방법도 똑같이 달랐었죠? 뭐 예를 들어서 그는 지각이다. 그는 학교에 지각이다. He is late for school이었죠. 근데 여기다가 not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고 배웠어요? school이죠.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일 때는 비동사 뒤에 not을 넣어서 isn't, aren't 이런 거 만들면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세 번째 그는 수영할 수 있다. He can swim이죠. 그럼 여기다 not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그렇죠. can't swim이죠. 그래서 예를 보고 원래 이름은 제가 양념시라 했는데 학교에서 뭐라고 할 거라 했어요? 조동사를 한다 했죠. 조동사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조동사가 사용된 경우엔 조동사 뒤에 not을 넣으면 되고 비동사 뒤에 not 넣으면 되고 근데 이 두 번째 녀석인 하다시일 때 조금 어렵죠. 숨어있던 do나 does 또는 과거시제일 때 did를 꺼내서 don't 뒤에 본동사, doesn't 뒤에 본동사 또는 didn't 뒤에 본동사를 꼭 넣어야 되고요. 내가 했었다. I should. 내가 그거 했었다. I did it. 나 그거 안 했었다. I didn't. 아, 또 didn't it 하는 애들 또 있죠. I didn't do it이라고요. 제발 뭐 빼먹지 말라고? 본동사 빼먹지 말라고요. I didn't it이 아니고 I didn't do it. 너 그거 했었니? Did you do it? 해야 된다고요. 본동사 제발 빼먹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 어쨌든 여기서 난 넣는 방법이고요. 뭐 그 얘기에 대한 얘기, 뭐 1인칭 막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여러분들 눈에 뭐가 막 보이면 돼. 뭐가 아른아른한데 여기에 뭐가 보이고 아이가 보이고 뭐 아이가 여럿이 된 거 위로 보이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유가 보이면 되고 또 유가 여럿이 된 거 유가 보이면 되고 또 뭐 데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don't겠죠 뭐 don't 뒤에 하다시 써라 얘기겠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뭐예요? He, she, it일 때 숨어있던 does랑 not을 합쳐서 doesn't 하고 여기는 반드시 다시 여기 또 s 써 있는 거 또 붙이면 안 돼.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온다. 내가 조동사를 뭐라고 불렀더라? 양념시라고 불렀고 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일 때 양념시 뒤에는 반드시 그렇죠. 하다시 원래 형태대로 쓰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또 하다시의 원래 형태를 이제 중학생이니까 선생님들이 뭐라 하신다? 동사 원형이라고 합니다. 동사 원형이 동사의 원래 모습이고 하다시의 원래 모습이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심지어 뭐까지도 비동사까지도 뭐 비가 돼야 된다는데 don't는 뭐 그런 거쓸 일이 없고요. 그래서 나는 초콜릿을 좋아한다는 뭐였는데 I like chocolate이었는데 안 좋아한다? chocolat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가 초콜릿을 좋아한다는 뭐였는데 she likes chocolate이었는데 안 좋아한다는 she doesn't like chocolate. 중1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she doesn't likes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doesn't 됐으니까 does가 빠져나갔으면 she likes 할 때 들어있던 does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likes 하면 절대로 안 되고 doesn't like로 동사의 원형을 사용해야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샤핑이 보이는데 뭐로부터 왔어요? 샵으로부터 왔죠. 그러면 샵이 샤핑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샵의 뜻을 가게란 뜻으로도 알고 있을 텐데 근데 지금 무슨 시로서의 뜻도 있단 말이야 지금 하다시로서의 뜻도 있겠죠. 그러면 샵의 하다시 뜻이 뭔지 궁금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쳐다봐요 선생님? 하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네이버 사전 들어가든 뭐 다음 사전 들어가든 뭘 쓰든 여러분들 폰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폰에 이런 거 들어가서 이제 뭐였나 아까? 아, 그렇죠. 샵이었죠. 그러면 하다시로서의 뜻을 찾아오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명사를 찾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습니까? 뭐라고 써 있는 뜻? 그러니까 명사로서의 뜻 1번 가게 상점, 2번 뭐 물건을 만들거나 수리하는 뭐 공장의 일부, 뭐 쇼핑, 뭐 그다음에 쭉 나오다 이제 동사 이렇게 나와 동사.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시로서의 뜻을 찾아오라 그러면 이렇게 사전 찾아보고 동사로서 무슨 뜻인지를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벌써 나왔네. 그래서 얘가 무슨 뜻이 있대요? 쇼핑하다. 그러면 하다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오케이. 그래서 얘 1번인지 2번인지 궁금해요. 됐습니까? 이 쇼핑은 일 쇼핑하는 중인인지 쇼핑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A에 2번 보면은 저 끝에 뭐가 보여요? A에 2번에. 그렇죠. On Mondays가 보이죠. 그럼 오늘 수업 잘 들은 친구는 On Mondays가 무슨 뜻인지 알 거고, 얘하고 같은 말이 뭔지도 알 거예요. 됐습니까? On Mondays 하고, 이따가 보내주는 유튜브 앞, 니들이 못 들은 부분 나오면 여기에 대한 설명 나와요. On Mondays 하고 같은 말이 뭔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clean의 뜻은 뭐도 있고 뭐도 있었더라. 청소하다도 있고 깨끗한도 있죠. 그러니까 얘는 청소하단지 깨끗한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B는 칼질하라네요. 칼질하면 되겠습니다.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하면서 칼질하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여러분들 조사할 건 아니고 내가 설명해 줄게 하나 있네. 그럼 설명하면 되겠고, 그때. 그 다음에 다음을 부정문으로 바꿨어라 해야 돼. 전부 다 not을 집어넣어보랍니다. 여기에 C에 4번 보면은 끝에 뭐가 보여요? Every Sunday가 보이죠. Every Sunday하고 같은 말이 뭔지 또알 거예요. Every Sunday 뜻이 뭐예요? 일요일마다, 일요일마다 라는 뜻이죠. 일요일마다. 오케이. 나의 부모님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커피 셀수 있어 없어? 셀수 없으면 뭐도 못 쓰고 어떤 형태도 없죠. 그렇죠? 이 커피라는 단어 앞에다가 뭐를 못 쓰죠. 셀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어떤 형태도 존재하지 않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안경을 쓰지 않는다. 오케이. 뭐 이거 하니까 혹시 뭐 이런 단어나 아니면 이런 단어 생각나면 안 돼. 됐습니까? 이거는 글씨를 쓰는 거고요. 자, 이거 그녀는 안경을 쓰지 않는다는 말은 그녀는 몸에 착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착용하다라는 말은 W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를 배웠어. 그치? 됐습니까? 아, W 쓰는 거 이거요? 이건 글씨 쓰는 거고요. 그치, 서희야? 오케이. 그 다음에 glasses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뭔지 되게 궁금하네. 아, 이건 뭐 됐고요. 오케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포커스의 제목은 뭐겠다? 방금 전에 난 넣는 거 했으니까 그렇지. 벌써 눈치챘죠. 다음은 무슨 문?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어떻게 만든다? 하다시 속에 숨어있던 do나 does를, does가 그냥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누구를 타넘고 가야 된다? 주어를 타넘고 가야 돼. 알겠습니까? 주어가 뭔데요, 선생님? 누가다 만들었을 때, 뭐 그는 좋아한다, he likes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그는 좋아하니 하고 싶으면 여기 있던 does가 여기 가는 게 아니고요. 주어 앞으로 가서 Does he like?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주어 앞에다가 do나 does를 쓰고 do you like, does she like 이거 한단 말이에요. 일반 동사는 또 do나 does가 빠져나왔으니까 다시 동사의 원형을 써야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밖으로 튀어나온 do, does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된다는 규칙이 계속 유지되고 있죠. 됐습니까?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써있지만 I, we, you, they. 서희야 뭐라고? 여기 뭐가 생각나면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He, she, it을 얘기하는 거죠. Does she like? 이거 만들란 말이죠. Does it run?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절대로 yes I am 하면 안 된다 했어. yes I do 라 했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했더라. 얘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세 가지 do나 does 중에 그렇죠. 대동사라 했고 그 다음에 no 했을 때 don't 뒤에 뭐 하다시 생략이라 했죠. 오케이. 이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야 너 그거 좋아해? Do you like it? 했어. 그쵸? 그럼 여기에 그래 아니야 안 좋아해는 뭐예요? No, I don't죠. 뒤에 뭐가 생략했어? No, I don't like it이니까 얘는 대동사예요 조동사예요? No 할 때 don't나 doesn't는 얘는 조동사죠. 하지만 좋아하면 뭐라 그래? Yes, I do고요. Do 뒤에 뭐가 생략된 게 아니고 do를 지우고 뭘 쓸 수 있어? Like it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다시 do가 뭐 대신 왔다? Like it 대신 왔다. 그래서 얘들을 보고는 대동사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건 Do you like it? 했는데 No, I am not이라든지 Yes, I am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된다 했어.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Do you like playing tennis? Yes, I am. 틀렸어. Yes, I do라 그랬어 분명히. 네. 됐습니까? Do you like playing tenni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o였잖아. 그럼 대답도 하다시를 써야지 왜 갑자기 대답을 할 때 be 동사를 왜 쓰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특히 조심들 하시고요. 그래서 너 영어 좋아하는지 물어봤더니 뭐 좋아한다고 대답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한다고 대답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앤디가 TV를 시청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시청한다고 할 수도 있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는 영어를 좋아하니? Do you like English? 했더니 좋아하면? Yes, I do. Do. Like 안 좋아하면? No, I don't. 절대로 yes, I am 이따구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그래서 뭐 벌써 다 얘기했어 누군가가 막 얘기하고 싶어갖고.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 부르고? 대동사라고 부르고. 그럼 뭐 대신 왔단 얘기인데 그렇다면 yes, I like English 대신 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싫어한다면 No I don't like English가 이번에는 생략된 거라고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둘 다 똑같이 뭔데? 조동사인데 의문조동사 부정조동사인데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고요? 대동사라고요. 대신 왔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서희야 부작용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앤디는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해서 다 대답하고 있죠. 대답할 때는 반드시 안만 길어봤자 해야 된다고요. Yes, Andy does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오케이. 그래서 앤디는 TV 보니? 라는 질문은 뭐였는데 영어를 does Andy watch TV? 했더니 보니까 Yes, he does. 안 본다면 No, he doesn't watch TV고 그 다음에 Yes, he watches TV. 쓰지 시취 중에 취 소리니까 ES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대동사, 얘는 조동사 동사원형
자,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했어. 이거 뭐냐, 선생님이 그동안 몇 가지 질문? 여섯 가지 질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 가지 질문 됐습니까? 그게 제일 앞에 있는 경우에 의문사 What do you like? 이런 식으로 만든단 말입니다. Where does she go? 이런 식으로 만든다 이겁니다. What time does the concert start? 이런 식으로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이렇게 뭐가 What do you like? 이런 식으로 쓰이며 Yes, No로 당연히 대답 안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What do you like? 뜻이 뭐야? 너 뭐 좋아하냐 그랬죠. 근데 걷다 대고 그래, 야 너 뭐 좋아해? 그런데 그래 아니?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콘서트 언제 시작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래 아니 이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럼 거꾸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보고는 뭐 의문사가 없으면 yes, no로 대답할 수 있다란 얘기도 되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너 초콜릿 좋아해? 이렇게 물은 게 의문사가 없는 경우죠. Do you like chocolate? Yes, I do. No, I don't.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거는 대화가 좀 이상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대답을 She works at a bank로 고쳐주세요. What does Mia do? She works at a bank. What does Mia do? She works at a bank. 그게 왜 이렇게 고쳐야 될까요? What does Mia do?의 뜻은 뭐고? 무엇을 미아가 하니? 라는 뜻이죠, 해석하면. 네. 근데 이거 뭐 묻기라 그랬어, 내가? 직업 묻기. 그렇죠, 이거 직업 묻기라 했죠. 그러니까 지금 미아의 직업을 물었는데 대답이 She reads books 하면 그녀는 책을 읽는다 라고 해석할 텐데 책 읽는 직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She works at a bank가 좋겠죠. 그녀가 뭐 한다? 일한다. At a bank. 어디에서? 은행에서. 그쵸? 그녀는 뭐다? 은행원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미아 직업이 뭐니? 라고 물어봤는데 미아 뭐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래 아니? 이렇게 대답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What do you like? Yes, I do. 너 뭐 좋아해? 그래. 그게 왜 틀렸는지 모르냐 이 말입니다.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그런 식으로 쉬운 문제 나온다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문제 틀리는 친구들은 전혀 해석을 안 해보는 거죠. 대화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러니까 반드시 해석을 해보셔야죠. 자, 그 다음에 추가로 뭐 물어볼 거 있는지 보자. A에 1번에 보면 여기 where이 있는데요.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궁금합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지. 그 다음에 they come from France. 이거 대신에 뭘 써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come 대신에 뭘 써도 똑같은 표현 된다고 했는데 이거 뭐 말하는 거야? 출신 말하는 거죠? 네. 그쵸? 얘 대신에 뭘 써도 된다 그랬어. 조용히 하시고요. 오케이. 지금은 말하고 싶어도 읍읍 하는 시간이야. 난 문제풀이 할 때 물어보면 그때 얘기해 주시고요. 3번에 보면 on Mondays 또 나오는데 이제 또 안 할게. 됐습니까? on Mondays 뜻이 뭐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건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4번에 뭐 Mr. Johnson has two daughters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two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힌트는 아는 사람 대답하지 마세요. 몇 권의 책이 뭐였는지. 몇 권의 책이 뭐였더라. Two daughters의 뜻은 뭐예요? 두 명의 딸들이죠? 네. 그렇죠. 그럼 책 두 권은 뭐야?
to books 하면 될 거고 그때 to 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몇 권의 책, 얼마나 많은 책 뭐 이러면 되죠. 근데 조금 네. 이거는 얼마나 많은 딸들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네. 힌트 많이 줬어. 됐습니다. 나랑 1대1 할 때 뭘 했던 거 기억이 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이거 배드민턴 친다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그쵸? 배드민턴 치는 건 특별한 거야? 쉽게 배울 수 있는 거야? 쉽게 배울 수 있네. 그치? 피아노 치는 건 어때? 특별하네. 그쵸? 그래서 악기를 연주한다 할 때는 뭘 꼭 써야 된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운동을 한다 할 때는 뭘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건 근데 그 무조건은 아니야. 자, 이 얘기하면 또 뭐래? 자, 간단하게 설명할게. 축구하다? Play soccer 이래야 된다 했죠. 그쵸? 근데 한번 읽어볼까요? The soccer game was interesting. 이게 뭔 소리야 이거는. 그 축구 시합이 흥미로웠었다 이러고 있죠. 그 네. 축구 시합은 흥미로웠었다. 선생님, 사커 앞에는 더 쓰지 말라더니 얘는 도대체 그러면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왜 여기 더는 왜 있는 거예요? 여기 더는 왜 있어요? 무엇이 재밌는지. 무엇이 재밌는지 묻기 때문이다. 무엇이 흥미로웠는지. 얘는 누구 때문에 왔냐면 얘 때문에 왔죠. 오케이. 그 축구 시합, 다른 축구 시합 말고 그 축구 시합이 재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정리하면 어떤 운동을 한다라는 표현일 때 한정이야. 어떤 운동을 한다라는 표현일 때는 더를 쓰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기 때문에 그 축구 시합이 흥미진진했었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그럼 당연히 더가 있어야지. 됐습니까? 자, 더에 대해서 나중에 이 다음 관가, 다다음 관가에서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하면 더는 기본적으로 어떨 때 쓴다? 특별할 때 써. 크게 얘기하면 특별할 때 더를 씁니다. 그러면 특별해지는 이유가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걸 다시 얘기할 때. 그 책, 그 책. 나 어제 책을 한 권 샀어.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된다 치자. 그럼 내가 샀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북일까 더북일까. 처음 얘기하잖아. I bought a book. 자, 보트 하면 반갑죠? 그래서 왜 반가워요? 내가 뭐 하라 그랬는 거 열심히 했으면 얘를 본 적이 있어야죠. 그렇죠. 바이의 과거형입니다. I bought a book. 내가 책 한 권 샀어. 이런 얘기한 다음에 이 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한다고요. 여기는 어북이었는데 여기는 왜 더북이지? 여기는 네. 내가 책을 한 권 샀다고 처음 얘기했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 책은 지금 이 대화에서 몇 번째 등장한 거고? 처음으로 등장했고 몇 권이야? 한 권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동일한 책에서 다시 책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 그때는 여기다가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더는 어떨 때 쓰는 건데 특별할 때 쓰는 건데 특별해지는 첫 번째 이유 뭐 아까 얘기한 걸 다시 얘기할 때. 이 대화는 이상해요. 여기서 어딘가 틀렸어. I lost my umbrella. I have to buy the umbrella. 이러고 있어. 자, lost는 뭐에 무슨 형? 잃어버린. lose의 과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렸다. 뭘 잃어버렸대? 내 우산 잃어버렸대. 그다음에 have to. have는 가지다지만 have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무슨 뜻이라고 배웠을 텐데. have to는
이거라고 하면서 배웠습니다. 또는 이거 have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그 무슨 뜻이란 말이야? have to가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나는 내 우산을 잃어버렸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I have to buy가 그 무슨 뜻이야? 내가 사야만 한다 했어. 그러니까 이건 틀렸지. 그렇죠?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이렇게 고쳐야 된단 말이야 이때는. 그런데 다시 이 문장을 틀리게 하고 싶으면 이번엔 이렇게 바꿨어. 그럼 I have to find 했어. 이건 무슨 뜻이야? 찾아야만 한다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우산은 동일한 거야? 다른 거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the umbrella를 써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뭐 내가 어차피 지금 정식으로 가르쳐주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다 라는 얘기만 하는 거니까. 아 뭐 더를 쓰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특별하면 쓰는데 그 중에 특별한 이유가 악기 연주하는 거. 어, 그치 그 얘기도 할 거고 악기 연주하는 건 특별해. 그래서 play the piano, play the flute, play the cello 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하시는 이유 뭐다? 두 번째가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과 다 동일한 물건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때. 됐습니까? 아 참 그리... 에이, 됐다. 일단 요 정도까지 더 하면 여러분들 과부하 올 테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 했고 뭐 셀폰 반갑죠? 모르면 사연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take dance lessons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은지 충분히 뭐 take piano lesson 무슨 뜻인지 뭐 충분히 추측 가능하잖아. 그쵸? 그 다음에 뭐 country, in country 모르면 찾아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cook이 나오고 여기에 cook이 나오는데 똑같이 생겼지만 분명히 C가 다르죠. 서로 비교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는 어찌 일찍 뭐하니 일어나니. 자 일어나다 뭐 G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W로 시작하는 것도 있는데 어느 거 할래? 일어나다. 아까 G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W로 시작하는 것도 뭐 G로 시작하는 거 할래? 네, 그러죠 뭐. 됐습니까? G로 시작하는 거 할 건데 W로 시작하는 일어나다 뭔지도 알긴 알아야지. 예, 알습니까? 알고 있죠. 아, 네. 아, 알고 있어요. 그냥 오늘 학교에 가니 뭐 누가고요, 언제고요, 어디고요, 뭐 하다 시를 묻는 말 만들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일반 동사 파트 설명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아직 적응이 덜 됐을 것 같은데 내가 분명히 어디 문제풀이 했냐면 포커스 5 문제풀이 했죠? 예. 그 다음에 포커스 6도 문제풀이 했죠? 예. 그러니까 문제풀이 끝난 워크북은 똑같이 맞춰서 뭐 해야 된다? 풀어야 된다고요? 여기 풀어야 되겠죠? 여기 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풀고 여기 아이고 이건 아니고 여기 풀어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챕터 3 명사와 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생각보다 빨리 더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되었네요. 됐습니까? 여기서 더에 대한 얘기와 어에 대한 얘기 또 언에 대한 얘기 이런 거 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명사와 관사인데 뭐 그동안 내가 선생님이 썼던 용어를 여기서 이제 적용하면 명사는 그동안 선생님이 뭐라고 불렀던 애들이야? 이름씨라고 불렀던 애들이죠. 됐습니까? 명자가 이름 명자야. 사자는 말사자. 그럼 이름을 나타내는 말.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는 그동안 뭐라고 불렀던 것들이다? 이름씨라고 불렀던 애들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관사는 뭐냐? 관사는 어나 뭐 상황에 따라서 언을 쓰고 쓸 수도 있고 더를 얘기합니다. 예를 보고 뭐 부정관사라고 하고 예를 정관사라고 그러는데 부정관사, 정관사 이런 말은 뭐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테니까 뭐 관사가 뭐냐? 이 관자는 왕관할 때 관자입니다. 머리에 씌우는 말이다. 그러니까 명사가 특별하기 때문에 뭐 보통 이제 뭐야 그 왕이 딱
나타날 때, 어? 임금님이 나타날 때 앞에서 임금님이 제일 앞에 서 있진 않잖아. 그렇죠? 뭐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가는 애가 먼저 나오잖아. 그렇죠? 뭐라면서 소리 질러? 신하요. 그 사람 뭐? 그렇죠. 주상전환합시오 하는 애 사고 많이 봤네. 역시 드라마. 그렇지. 주상전환합시오 하는 애가 딱 먼저 소리를 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에헤 하면서 오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관사는 뭐냐? 어, 이름씨 참 중요한데 얘가 곧 등장할 거니까 내 뒤에 뭐 있다? 명사 있다. 라고 사인으로 먼저 등장하는 말들을 보고 관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포커스별로 우리가 뭘 볼 건지 미리 얘기하면 셀 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 해놓고 규칙 변화, 셀 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 불규칙 변화. 그럼 여기서 포커스 10에서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만날 애가 누구냐 하면 누가 있을 것 같아? 단어 뭐 떠오르는 거 없어? 어우, 그렇지. 일단 풋이 나오겠죠. 그쵸? 풋은 어, 풋 할 수 있죠. 발 셀 수 있고 풋은 단수니까. 그쵸? 근데 얘 복수형이 뭐였더라? 피트였죠. 그쵸? 여기다 S 붙여서 복수형 안 만든다. 그러면 뭐 CH로 시작하는 애도 여기 나올 것 같지 않냐? 그렇죠. Child, Children도 여기 나오겠죠. 그 다음에 P로 시작하는 두 개. 아까 얘가 얘기하려 했던 뭐랑? Person이랑 People도 여기 나오겠죠. 됐습니까? 뭐 이런 애들이 여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Focus 9에는 가장 대표적인 건 뭐 Book이 뭐 되는 거? Books 되는 거. 이게 더즈 들어간 거죠, 이거. 얘가 하다시가 아닌데 무슨 더즈가 들어가. 책 들이란 뜻이죠, 이건. 오케이. 여기도 보면은 뭐 S 쓸 때가 있고 ES 쓸 때가 있는데 그것도 규칙은 똑같습니다. 어떨 때 ES 붙여서 복수형 만들 것 같아? 미리 생각해보면. 무슨 소리로 끝나는 명사? 그렇죠. 쓰즈, 시치, 상자. 상자, 박스, 상자들, 박스, 이런 거 여기서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외에도 뭐 푸 소리로 끝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나뭇잎, 나뭇잎들, 뭐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을래나? 나뭇잎, 나뭇잎들, 뭐 이런 것도 여기서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 여기는 child, children, foot, feet 이런 거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란 뜻을 가진 뭐를 쓸 수가 없어? 어요. 어를 못 쓰겠죠. 됐습니까? 어 밀크 이런 거 없잖아. 어 커피 이런 거. 뭐 물론 뭐 대화체에서는 종종 쓰기도 하지만 뭐 원칙적으로 어 커피 이렇게 못 합니다. 더 커피는 그럼 되나? 안 될걸요. 되죠, 당연히. 더는 셀 수 있고 없고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더는 셀 수 있고 없고랑 아무 관계가 없어. 네. 내가 마시던 그 커피 어디 갔어? 할 때 더 커피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하지만 셀 수 없는 명사에서는 어나 언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얘들은 왜 못 써요? 얘들이 무슨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이란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밀크, 어 주스 이런 거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물질 명사의 수량 표현에서는 뭘 얘기할까? 뭐 이렇게 써보니까 되게 어려운 거 배우는 것 같다. 한 잔의 물. A glass of water. 그래, 그거 배울 거야. A glass of water. 한 조각의 케이크. A piece of cake. 이런 거 배울 거야. 케이크 셀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오케이. 빵 셀 수? 없어요. 없어요. A piece of bread. 빵 한 조각. 됐습니까? 오케이. Okay. money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없죠. money?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에 어머니는 있어도 영어에 뭐는 없다? 영어에 어머니는 없어요. 영어에 어머니가 왜 없어? money를 셀 수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영어에 어머니는 없습니다. 더 머니는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당연히. 왜? 그 돈. 그 돈 내놔. 그래. 됐습니까? 돈은 셀 수 있고 없고랑 아무 관계 없다 그랬죠? 예. 됐습니까? 아까 말했던 그 돈 할 때 더 머니 쓸 일 있고요. 어머니는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부정관사라고 했는데 뭐 아까 전에 이제 어나 어는 어떨 때 쓴다라고 내가 슬쩍 얘기했냐?
어떤 긴 글이나 대화에서 몇 번째 등장하는 거고? 두 번째. 첫 번째 등장하는 거고. 그게 몇 개일 때 쓴다? 한 개일 때 쓴다. 그러니까 어를 쓰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돼. 뭔가 처음 등장하는 물건이며 동시에 셀 수 있는데 한 개일 것.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더는 셀 수 있건 없건 관계없이 뭔가 특별함은 쓴다 그랬어요. 특별한 이유 중에 한 가지 얘기했는데 나머지도 얘기하겠습니다. 태양. 그렇지. 바다. The sea. 달. The moon. 이 세상에 몇 개밖에 없어. 그래서 특별하네. 그래서 항상 the sun, 항상 the moon, 항상 the sea, 항상 the sky 라고 쓰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도 어나 더를 안 쓰는 경우에 대한 얘기도 하겠대요. 도대체 어떨 때 그럴까? 그 다음에 어이구 그쵸? there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뭐랑 뭐 비동사 그쵸. 거기에 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무슨 얘기할 때 쓴다. 뭐뭐가 있다 라는 얘기할 때 쓰인다. 그럼 뭐뭐가 있다 라는 뜻이 되려고 그러면 있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필요할 텐데 그 녀석이 뭐야? 있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뭐였어? 비동사였잖아. 그래서 there is, there are 에 대한 얘기, 존재를 표현하는 거. are there? 물을 수도 있겠죠? 있니? is there? 이렇게 물을 때도 쓰이겠죠. 없다도 되겠죠? there isn't. 없다. 한 개가 없다. There aren't. 여러 개가 없다. 소희야, 이런 거 다 배웠지? 그쵸? Okay. I go there는 무슨 뜻이었어? 그쵸. 이건 거기에란 뜻이죠.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분명히 거기에란 뜻이 있어. 근데 there is, there are 할 때 there는 거기에라고 하는 순간 나한테 딱밤 맞을 거야. 왜 그러냐? 시험 문제에 there에다가 밑줄 꺼놓고 다음 중 there가, there의 쓰임이 나머지와 같은 것을 같은 것은 또는 다른 것은이라고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there가 두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챕터 미리 보기. 명사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있는가 이랬어요? 네, 명사가 무엇인지 여기 보면 막 되게 어렵게 돼 있는데요.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여기 있는 내용 내가 다 가르쳐 준 거야. 오케이, 다만 이런 정식 용어를 안 썼을 뿐. 그래서 명사란 어떤 질문이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누구 또는 무엇? 이란 질문에 누군지 물어보면 이름 가르쳐 줄 거 아니야. 그렇죠? 무엇인지 물어보면 이름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 또는 무엇,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 이름시 명사다. 됐습니까? 자, 그래놓고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명사도 뭐가 있다는 얘기를 할 거야. 얘가 종류가 있다는 얘기를 할 거야. 됐습니까? 명사가 종류가 있는데 뭐 밑에 되게 어렵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 쉽게 뭐 할 수 있는 애가 뭐 할 수 없는 애가 있다. 셀 수 있는 녀석과 셀 수 없는 녀석으로 크게 나뉜다. 됐습니까? 명사의 종류에는 셀 수 있는 녀석과 셀 수 없는 녀석으로 나뉘고 셀 수 없는 애들이 이유가 각각 좀 다른 게 몇 개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사랑, 미움 이런 거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많으니까 명사는 맞아. 근데 사랑, 미움은 셀 수가 없잖아. 그쵸? 근데 사랑, 미움을 셀 수 없는 이유하고 물, 우유 이것도 똑같은 명사인데 사랑, 미움을 셀 수 없는 이유하고 물, 우유를 셀 수 없는 이유는 이유가 조금 다르지. 그렇지? 맞죠? 자, 사랑, 미움을 셀 수 없는 거는 어디 속에만 들어있으니까? 사랑, 미움, 뭐 만져집니까? 이게 사랑인가? 어? 이게 미움인가? 어디에만 들어있어, 얘는? 마음 속에만 들어있잖아, 마음 속에. 그렇죠? 마음 속에 있는 거죠. 자기 실제 물건을 보고 여러분도 뭐 미술 뭐 학원 좀 다녀본 친구들은 뭐 그런 거 들어봤을 텐데 오케이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추상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어 추상화 뭐가 추상화래?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추상화는 자기 마음과 감정을 표현한 그림을 추상화라고 그래. 여기 추상화를 딱 보면 저거 그림 맞아? 저 도대체 뭘 그린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그림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추상화라 그러는데 실제 물건을 보고 그대로 그린 정물화라든지 풍경화가 아니고요. 자기 마음의 느낌을 그린 걸 보고 추상화라 하는데 사랑, 미움은 추상명사입니다. 어디 속에 들어있다고? 마음 속에 들어있으니까 셀 수 없는 거고 물하고 우유도 셀 수 없는 이 명사. 그러니까 사랑, 미움도 셀 수 없고 물, 우유도 셀 수 없는데 그러면 사랑, 미움은 마음 속에 있는 거라서 못 세는 거고 사랑 하나, 사랑 둘 못 하는 거고 물, 우유는 왜 못 세요? 못 센다고 딱 정했습니까? 어떤 게 여기에 물, 우유 못 세고 케이크도 못 세고요 빵도 못 세는데 애들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먹을 거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공기도 여기 속하는데 공기도 얘랑 똑같은 이유 air라는 단어도 얘랑 또 얘들하고 똑같은 이유로 못 세는데요? 도대체 뭘까요? 못 세는 이유가? 못 만져서 물 만지는데? 오케이 그래서 일정한 형태가 없기 때문이죠 일정한 형태가 없기 때문에 또는 어떻게 나누느냐 얘들을 못 세는 대신에 얘들을 세는 뭐는 셀 수 있냐면 단위 명사는 셀 수가 있어 돈도 여기 속해 돈 아 돈은 여기 속하겠다 돈은 추상 명사 개념이니까 그래서 얘들은 물 한 잔 우유 한 잔 케이크 한 조각 빵 한 조각 뭐 공기는 1리터 2리터 모르겠네 뭐 1리터 오브 에어 2리터즈 오브 에어 뭐 이러겠네 얘들은 물질 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물질 명사 테두리가 불명확해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뭐 셀 수 그러니까 크게 뭐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걸로 나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명사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누구 또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크게 셀 수 있는 녀석과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뉜다 그래서 셀 수 있는 녀석은 단수와 뭐가 존재한다? 복수 형태가 존재한다 여자 형제 한 명은? A sister 그럼 두 명 이상이면? Sisters 됐습니까? 근데 남자 한 명은? A man인데 남자들 하고 싶으면 man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느 게 맞단 말이야? 1번하고 2번 중에서 그렇죠? 1번이 맞죠? 1번이 맞긴 뭐가 맞아? 됐습니까? 이게 무슨 형태? 단수형이고요 얘가 무슨 형태? 복수형이라고요 얘는 이게 아니고 뭐가 어울려? 이게 어울리죠 이게 알겠습니까? 여자는 영어로 뭐죠 여자? Woman 그럼 여자들은 뭘 것 같아요? Women이죠 Woman, Women 2 이상의 숫자를 붙일 수 있는 건 둘 중에 1번이야 2번이야? Women이죠 얘는 복수형이니까 복수형 앞엔 2 이상의 숫자를 붙일 수가 있다 그러면 단수형 앞에는 뭐나 뭐밖에 안 된다 어나 원 같은 거 물론 더는 제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빼고 얘들은 단수형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없으니까 당연히 무슨 형태도 존재할 수가 없다 복수형도 존재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자 그럼 셀 수 없는 이유가 총 세 가지로 나뉜데 자 이거 먼저 할까요? 요거 고유명사 해놓고 옆에 예로 들은 거 한번 읽어볼까요? 뭐랑? 제임스랑 서울 됐습니까? 고유명사의 특징은 얘는 문장에 어디에 있더라도 반드시 첫 글자를 그 다음 뭐라 그러겠어 고유명사는 문장에 어디에 있더라도 반드시 첫 글자를 그렇지 대문자로 써야 한다 이게
자, 이거 누군가의 이름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예를 들어 민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민준. 이 세상에 민준이가 몇 명 있어? 어? 이 세상에 민준이 몇 명 있어? 한 명밖에 없잖아. 선생님 우리 학교에 민준이 많은데요. 걔들이 너랑 똑같은 사람은 아니잖아. 너는 고유한 존재지. 그치? 혜리도 마찬가지, 서희도 마찬가지, 지우도 마찬가지, 어? 도원이도 다 마찬가지고, 성모도 마찬가지지. 그치? 그니까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거. 이 세상에 서울이 또 있습니까? 어? 물론 뭐 어떤 도시 보니까, 선생님 저기 뭐 일본에 보니까 구미라는 동네 있던데, 어, 일본에도 구미라는 동네 있어. 동네 이름이 구미야. 그럼 거기하고 여기하고 똑같은데요? 어?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어떤 존재하게 붙인 이름을 보고 뭐라 그런다? 고유명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특징은 원래 이제 영어 문자, 영어에서 대문자 쓰는 거는 두 가지가 있죠. 대문자를 써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문장의 시작은 항상 대문자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유명사도, 고유명사는 저 뒤에 있더라도 문장의 시작 부분에 없더라도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합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나는 이란 뜻의 I도 뭐 항상 대문자로 쓰는 것 경우도 있고 뭐 그런 몇 가지 대문자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셀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말은 어 제임스 뭐 그 다음에 뭐 제임스 여기 뭐 서울도 마찬가지 어 서울 이런 거 없단 말이야. 서울즈 이런 거 없단 말입니다. 존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 지금 복수형 없단 말은 지금 어를 붙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들한테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love, peace가 있는데 love가 사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슨 뜻일 때에 대한 설명이야. love가 사랑하다라는 뜻 말고 무슨 뜻도 있어? 사랑이라는 뜻도 있죠. 그러면 사랑이라는 뜻일 때 어디 속에만 들어있다고? 꺼내서 만질 수 있어 없어? 어디 속에만 들어있다고? 마음 속에 peace의 뜻은 뭐 힙찌리들 peace 막 이러잖아. 그게 무슨 뜻인데? 힙찌리들 몰라? 힙합 하는 애들 peace 막 이러잖아. 그게 무슨 뜻인데? 몰라요? 모르겠어요? 평화란 뜻이죠. 평화. 평화 어떤 개념이죠? 얘들을 보고 뭐라 하냐? 아이디어랍니다.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는 어디에만 들어있어? 여기에만 들어있죠. 오케이. 이런 녀석들은 마음속에만 있으니까 a love, a peace 이런 거 없어. 물론 더 love이나 더 peace는 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a를 못 쓰는 애들이야. 셀 수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water, paper 같은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물질 명사래요. water의 뜻은 물이죠. paper의 뜻은 종이죠. 그렇죠? 자, 종이. 선생님 종이 한 장 두 장 세는데요? 그건 종이를 센 게 아니고 뭘 센 거야? 장을 센 거야. 장. 영어로 piece죠. piece. 그래서 종이 한 장은 뭐라고 해야 되냐? a piece of paper. 종이 두 장은 two pieces of paper 이러겠죠. 자, 물질 명사는 이 자체는 셀 수 없지만 얘를 세는 뭐가 존재해? 단위가 존재하죠. 단위. 모양이 일정치 않다 그랬어.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다. 닿는 통이나 또는 종이는 찢으면 막 늘어나잖아. 개수가. 됐습니까? 가위로 자르거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는 셀 수가 있다. 그래서 물 한 잔이 뭐라고요? a glass of water였죠. 물 두 잔은 two glasses of water 됐습니까? 종이 한 장은 뭐라고요? a piece of paper. 종이 두 장은 two pieces of paper. 여기에 속하는 건 뭐도 있냐? 케이크도 있고 그 다음에 빵이 영어로 뭐였더라? bread. 얘들도 물질 명사입니다. 그래서 케이크 한 조각 a piece of cake. 알겠습니까? 빵 한 조각
a piece of bread. 이런 식으로 셀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꼭 하고 싶은 녀석이 하나 있는데요. 이 단어야. time. time. time의 뜻이 뭐야? 근데 이게 무슨 뜻도 있냐면 번 횟수란 뜻도 있어. 자, time이 시간이란 뜻일 때는 얘는 뭐기 때문에 아이디어기 때문에 셀 수가 없어요. 타임이 시간이라 뜻일 때 영어에서 타임은 어떤 느낌이냐면 뭐도 없고 뭐도 없는 느낌이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데 셀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의 타임은 어떤 느낌이냐? 그냥 쭉 계속 무한히 흘러가는 느낌의 타임이야. 근데 이건 뭐지? 이거 읽어봐. hour 아니야? hour? hour 단어 뜻 뭐야 이거? 시간이지. 자, 이 시간하고 이 시간 한자 찾아보면 다른 한자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는 셀 수가 있단 말이야. 얘는 뭐야? 얘는 뭘 가지고 측정할 수 있어? 시계 가지고 측정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두 시간은 뭐라 그러겠다? Two hours 그런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무슨 시험이 앞으로 있을 거라 했냐면 학교에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수행평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나는 두 시간 동안 축구를 했다 뭐 이런 거 하는데 그 두 시간을 뭐라고 하는 애들 있냐? Two times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두 시간 동안 two times가 아니고 뭐다? Two hours라고 표현해야 돼. 근데 two times 아니면 three times 이런 단어도 있어. 그러면 two times, three times는 무슨 뜻일까? 그렇죠. 두 번, 세 번이란 뜻이야 그건.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time이 시간이란 뜻일 땐 셀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시간은 many time일까? much time일까? much time이죠. 많은 돈은 many money일까? much money일까? much money죠. 예. 많은 책은 many books일까? much books일까? many books죠. many 뒤에는 book, books, money. many book이야, many books야, many money야. 그래, 정리하면 many 뒤에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many 뒤에는 뭐 할 수 있어야 하며? many books라며. 셀 수 있어야 하며. 반드시 무슨 형태? 복수 형태로 와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much book, much books, much money 중에 뭐가 맞을까? much book, much books, much money 중에 much money밖에 안 돼요. 그럼 much book이 안 된다는 얘기는 much 뒤에는 셀 수 much money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much 뒤에는 셀 수 없어야 한다고요. 양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많은 시간은 뭘까? 나는 많은 시간이 없어. I don't have much time 이라고요. 나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표현은 뭐라고 한다고요? I don't have much time. Much book, books, money? much book이야, much books야, much money야, much money라고. money는 셀 수 없다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은 그래서 뭐라고? much time. 그럼 many times란 표현도 있어. 소희야, many times가 뭘 것 같아? many times가 뭘 것 같아요? 여러 번이죠, 여러 번. 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얘기하려고 그랬네요. 천천히 할게요. 자, 그 다음 지금까지 명사가 뭔지 그동안 배웠던 것과
다음에 셀 수가 셀 수 있니 없니 라는 얘기였고, 셀 수 없는 이유가 총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서 누군가의 이름, 어떤 장소의 이름, 서울, 구미, 대구, 민준, 노헌 이런 것들 됐습니까? 고유해서 어를 못 쓴다. 어 민준, 어 노헌 이런 거 없다. 어 서울, 어 구미 이런 거 없다. 두 번째, 어디 속에만 들어있다? 마음 속에만 들어있다. 사랑, 기쁨, 슬픔, 증오, 뭐 아니면 뭐 마음 속에만 뭐 돈. 어, 돈, 돈, 돈. 개념이라고.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주고받기 위해서 발명해낸 개념이 돈이라고요. 하지만 돈을 세는 단위가 있죠. 우리는 원, 미국은 달러, 2달러, 투 달러즈, 4달러, 포 달러즈 한다고. 포 머니라고 안 하고요.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형태가 불분명해서 못 센다.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진다. water, juice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거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water가 셀 수 없는 명사라면 water가 무슨 뜻일 때 얘기다? 물이란 뜻일 때 얘기입니다. water가 사전 찾아보면 무슨 뜻도 있냐면요, 물 수채화란 뜻도 있어. 수채화가 뭐지? 그렇죠, 그림 중에서 수채화도 있고 그러면 원채화도 있어. 유채화도 있죠. 그 뭐야, 기름 물감으로 그린 걸 유채화라 그러고 잘 지워지지 않고 오래 가죠. 수채화는 여러분들이 보통 그림 그릴 때 수채화 다 쓰죠. 그렇죠. 거기다가 기름으로 풀어서 씁니까? 물로 풀어서 씁니까? 그렇죠. 물로 풀어서 그림 그린 거 그걸 수채화라고 하는데 수채화는 당연히 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타임도 마찬가지야. 타임이 무슨 뜻일 때는 셀 수 없지만, 시간이란 뜻일 때는 셀 수 없지만, 얘가 무슨 뜻일 때? 번 또는 횟수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water가 무조건 셀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무슨 뜻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페이퍼도 마찬가지야. 페이퍼가 종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없어. 하지만 페이퍼 사전 찾아보면 얘가 문서나 시험이란 뜻도 있어. 그러면 시험 하나, 시험 둘 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종이란 뜻일 때 셀 수 없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문서 하나, 문서 둘 할 수 있잖아. 시험 하나, 시험 두, 오늘 시험 두 개 친다 하잖아. 그러니까 페이퍼가 종이일 때 못 쓴다는 얘기고, 워러가 물일 때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사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는데요. 오케이. 관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를 보고 얘기한다고? 어나 더를 보고 얘기한다고요. 됐습니까? 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 뒤에 나오는 단어가 모음 소리로 끝나면 어 대신에 뭘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언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과 하나? An apple. 뭐가 모음이라고요? 아, 에, 글자로 하면 안 돼. 소리로 해야 돼. 아, 에, 이, 오, 우. 밖에 없어, 영어는. 자, 그래서 어에 대한 얘기 하는데요. 어는 하나나 불특정한 하나, 뭐뭐마다란 뜻이 있대요. 아, 알겠다. 자, 관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